사회영화가 양성호 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계 회장님 오셨습니다. If they stay below, rise up to the sky. 42회 한국화 여행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작가 여러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는 소중하지만 예술은 귀중하다.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매우 귀중하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계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협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미술협회하고 인원을 해서 우리 한국화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서양화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 그림을 지백성이 그림 하나에 700억에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백성이보다 선배인 소치허련 선생 그림 하나에 인사동에서 200-300밖에 못 나와요.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협회 여러분 분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문과부 장관한테 대화 들고 예산도 받고 거창한 행사를 벌려야 되는데 하고 싶지만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중국서는요 자기 나라에 그러나 꼴랑도 없는 사람이 중국서 장대천이 그림을 구해달라 이런 사람은 장대천이 그림을 얼마 하는데 몇십억 한답니다. 내가 참 인사관에 40년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피로불나는 현실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남농 선생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화가 남농 선생님 그림 한 점에 100만에 안 나갑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과 협회 42주년 정말로 이거 긴 세월 동안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로 엑기스 해운입니다. 우리 해가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과 협회인데 우리가 그냥 꿈만 보고 꿈만 보고는 안 됩니다. 저는요 인사동에 4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한국화가 무너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우리가 한국의 미술의 뿌리가 한국화인데 한국화가 외세에 밀려가지고 지금 옥션 같은 데서는요 한국은 지금 말합니다. 한국화에 대한 옥션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학기 선생 그림 하나에 120억에 팔린다. 이거 한정하고 대한민국 한국화 싹 다 사놓아봐. 우리가 이래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참 안타깝게 자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과 협회 회장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빌려가지고 한국화전을 한 달 만만 해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동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너무 전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화전이 없어요. 없어. 전시회도 열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방송에도 때리고, 이거는 그냥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요인들도 만나고, 특별히 매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국발로 올리셔야죠. 지금 한국발이 들어왔던 거는 다 죽기 싫습니다. 작가들도 어렵습니다. 우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오, 서양 하관이란 말이에요. 10억짜리 통장이 8개가 있다. 그이 팔아가지고. 한국 화가들 춥고 배고픕니다. 이걸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인사동에서, 한국 화를 지금 지급하는, 갤러리가 우리 갤러리밖에 없습니다. 열 수백 점이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좋은 그림이 나오면 삽니다. 빚을 내가지고 삽니다. 앞으로 한국화가 노력만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작품으로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빽이 있는 사람 빽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노력해서 우리 한국화를 선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화는 대단히 잘 될 것이다. 우리 그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차례인데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40조에 맞춰 있다. 550년 전입니다. 그 사람 그린 지가. 우리나라도 550년 전에 안경 선생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공유도원도가 우리가 그걸 보관하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일본 천리대학인가 있습니다. 그거요 찾아다 우리가 찾아와서 해야 되는 인사들 자리를 특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자랑스러운 그림 많이 있습니다. 선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건강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 심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옆에 회원이신 양숙희 도현님의 축하 말씀이 잠깐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작가분들, 회장님들 많으신데 제가 나와서 인사말 하게 된 것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나와서 작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작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저는 이제 그림을 하면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양태석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미술인들이 정말 우뚝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의원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산천초목 풍광이 좋은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작품 활동하실 때 강원도 이용하시면 제가 힘나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멋진 작품들 많이 제가 감상하게 된 거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정말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그림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 42회 협회전에서 제가 이 작품을 쭉 아까 40분 동안 돌아봤는데요. 어느 해보다도 더 훌륭하고 알찬 그리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혼이 들어간 훌륭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한국화 협회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양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국화
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또는 실망을 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협회부터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시고 더 용기를 가지시고 훌륭하게 작품을 활동을 한다면 저희 에스프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후손들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훌륭하게 기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 우리 협회전에는 더 훌륭한 작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하신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큼 성령 김하늘 대한민국 사법인 현대학교 대표 주최하는 2024년 제42회 본협회 회원전에 장학금 선정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사장국인 현대학교 대표 후원회장 김수영 축하합니다. 장학금 성령 공산과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9월 7일 사장국인 현대학교 대표 후원회장 김수영 축하합니다. 모든 국민 위해서 사시고 제가 하나 세판을 걸었을 때에요 비행기로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시켜주세요. 산책 다 끝났습니다. 인포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다리는 것 중에 제 40분을 대학생 방식을 모두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민은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끝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체가 훌륭한 그림이시죠? 아니 나는 진짜 아유 그 생각이 하는 게 좋더라고. 내가 꿈꾸는 것도 나만큼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다들 보고 태우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있으니까 후학들이 좀 더 열심히 하자. 상인 멤버예요. 아, 그때 내가 서른 한 살인가? 어, 그렇죠. 근데 제 막내로. 네. 아. The long empty spot in this old parking lot with a six pack of Mexican beer. Yeah, and you're finally here. And you're finally here.